세계문화유산 장윤박람회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재와 전통 공예 기술을 보유하고 계신 장인분들이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카르젤 드 루브르 홀에서 각국의 전통 기술을 선보이는 유서 깊은 박람회입니다. 이천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천 도자기 명장 선생님들을 모시고 한국 전통 도자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자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나라의 도자 기술이랑 도자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전통 도자 기술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이천 도자기 명장 선생님들의 제작 기술을 현지에서 생동감 있게 보여주고자 이번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큰 우리는 포부를 가지고 갔습니다.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도자기 만드는 그 기법을 프랑스 그 예술의 도시에 있는 그 모든 분들한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프랑스를 갔었습니다. 현지에서 도자기 명장 선생님들이 도자기 제작하는 과정을 보신 현지인 분들도 교과서나 혹은 텔레비전 화면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장면들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고 그리고 명장 선생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감동을 받아 하셨습니다. 그 외국에서 오시는 또 도자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지나가시던 분들이나 아주 유심히 보고 많은 그 군중들이 서서 이를 지켜볼 때는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도자기를 정말로 잘했구나.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. 그 나흘 동안 왔던 그 젊은 친구는 정말로 배우고 싶어서 오신 분이다 말이에요. 그 예술의 나라 그 프랑스에 가서 우리가 전통 도자기 만드는 기법, 성형 분명, 조각, 투각 이런 모든 그 기법을 보여주고 왔다는 게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고 정말로 아름다운 우리 전통 도자기 빚는 법을 거기에다가 심어준다 그러면 우리 도자기는 날날이 발전하지 않을까 큰 자부심을 얻고 왔습니다. 이천에 계시는 명장 선생님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유산을 적극적으로 해외 홍보를 해서 한국이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우수한 민족이다라는 걸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한국 전통 그리고 이천의 도자기를 알리는 데 힘을 써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